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따라하기 1회 문제 4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4를 통해 순차, 조건 반복, 횟수 반복, 조건, 장면을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행성을 탐사하러 가도록 블록 모음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켓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이 로켓의 위치를 초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 카테고리에 와서 X, Y 좌표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는 여기 이 로켓의 위치, 마우스를 여기 대보면 마이너스 180 정도의 마이너스 1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자동적으로 이 스크래치 상에서 로켓이 위치한 화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블록을 가져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켓의 위치를 초기화시키고 배경에 보면 무대 쪽으로 가서 배경을 보면 장면 1과 장면 2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했을 때 장면 1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도 초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코드는 로켓 스프라이트에 이어서 작성하기 위해 로켓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형태 카테고리에 와서 배경을 뭐뭐로 바꾸는 코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밤하늘 모양인 그 장면 1 모양이 나타나도록 만들 거고요. 이 로켓은 이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보이기 명령 블록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 로켓이 행성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반복을 할 건데요. 어떤 것을 반복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와서 반복하는 코드 중에 어떤 것? 네. 뭐뭐까지 반복하기라는 명령 블록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죠? 감지 카테고리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어떤 것이죠? 그죠? 이 행성에 닿을 때까지라고 했으니 이 조건을 행성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움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작 카테고리에 가서 10만큼 움직이기를 연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로켓이 행성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로켓이 행성에 닿으면 장면 2로 배경을 바꾸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조건은 뭐뭐까지 이 행성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는 코드였고 이 조건을 벗어난, 이 반복 조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바로 장면으로 바뀌라는 그런 명령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 카테고리에 와서 배경을 뭐뭐로 바꾸기, 장면 2로 바꾸기 명령을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장면 2로 바뀐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배경이 장면 2로 전환되었을 때이 로켓 스프라이트가 그리고 이 행성 스프라이트가 이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 로켓 먼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에서 배경이 장면 2로 바뀌었을 때 간단하게 숨기기 명령 블록을 이용해서 이 화면에 보이지 않게 만들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행성 스프라이트도 보이지 않게 한다고 했죠? 언제? 그죠. 장면 2로 바뀌었을 때.
네, 우리 처음에 이 행성을 따로 초기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화 먼저 하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배경 바뀌었을 때 코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이 행성의 위치를 초기화시킬 거고요. 이 행성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동작에서 XY 좌표, 지금 행성은 X 좌표 150, Y 좌표 120 정도. 여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작성하려고 했던 배경이 장면 2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짜잔. 자, 로켓과 행성 모두가 보이지 않고 배경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원래는 우주인도 여기에 보여야 되겠죠. 맨 처음에 우주인도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세 개가 다 보여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작성하고 나서 이제 이 숨기기를 적용을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 우주인이 안 보이는 걸로 이 프로그램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이지 않았던 거고, 이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인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초기화를 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는 요 처음에는 로켓과 행성만 보였고, 장면 2로 바뀌고 나선 요건 보이지 않게. 지금은 이 우주인은 처음에 장면 1은 보이지 않았다가 장면 2가 시작할 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장면 1이었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배경이 장면 2로 전환되었을 때 이벤트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전환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하라? 그저 화면에 보여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죠? 장면 2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우주인이 이제 이 장면 2에서 1초마다 모양을 5번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코드를 가져오면 될 것이고요. 횟수 반복 숫자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반복으로 바꾸고, 무엇을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1초마다 모양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1초마다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지금 이 우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무엇인지 모양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 약간 손동작도 있고 찡그린 얼굴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5번 반복하도록 합니다.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우주인이 출발해서 이렇게 모양을 5번 바꾸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꾼 다음에 이제는 지구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말하기 기능은 마찬가지로 형태의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초 동안 말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는 지구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문제사의 명령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명령 블록이 완성되면 깃발 버튼을 클릭하여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로켓이 움직이고 행성에 닿으면 장면 2로 전환되고 우주인이 1초마다 모양을 5번 바뀐 다음 이제는 지구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